설악당 무산대종사의 정신을 잇기 위해 제정된 무산문화대상이 첫 번째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문학 부문의 문태준 시인, 예술 부문의 박찬욱 영화감독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젊은 불교 열풍을 일으켰던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오는 8월과 9월에는 부산과 대구에서 열립니다. MZ세대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가 제11교구본사 불국사의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삼중총회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조계종이 교계와 일반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150만 재향 경호회의 신인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주상봉 용인 법륜사 신도회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무산 조우현 스님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무산문화대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문태준 시인과 박찬욱 감독, 예수회 소화수녀회가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은 선시와 수행으로 세상을 밝힌 스님의 예술혼과 상생, 화합정신을 각각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영원한 수행자이자 예술가로서 거침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설악 무산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무산 문화대상. 그 첫 번째 수상자들이 연단 위에 섰습니다. 설악 만해사상 실천위원회는 어제 서울의 한 호텔에서 1회 무산 문화대상 시상식을 열고 문태준 시인과 박찬욱 감독, 예수의 소와 수녀회 등의 상을 수여했습니다. 시를 통해 불교적 세계를 드러내는 작업에 천착해온 BBS PD 문태준 시인은 시를 열심히 쓰며 살라는 격려와 당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별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렇게 막국수, 맛있는 막국수를 한 그릇 사주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상을 받으면서 다시 또 그날 생각이 나는데 오늘 또 스님께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오늘 또 다녀가시는구나. 그렇지만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손꼽히는 박찬욱 감독은 생전 자유인으로 살며 종교와 이념의 벽을 허물고자 했던 무산 조우현 스님과 같이 도덕과 딜레마 상황 등 벽을 넘어서는 질문을 던져놓고 관객이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 작업이라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교와의 인연에 대해 불교 미술에 관심이 크다며 기회만 있으면 절과 폐사지를 다니고 기록하는 것이 취미 생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영화를 다 봤는데 초기 불교에 그 관심이 많으냐, 그 많은 독서를 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는데 묘하게 그런 사람이 만든 영화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직도 7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장애인과 노숙인 등 일반 병원마저 외면하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봉사해온 예수의 소와 수녀회는 종교를 떠나 울타리 없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무산 문화대상의 목적인 상생과 화합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을 보면 누구라도 그분을 돌보아야 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자비심인데 그게 사랑의 행위로 봉사활동으로 저희는 그냥 밥 먹듯이 삶으로 살았는데 이 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참 죄송한 마음 더 많은데. 무산문화대상은 한국 문학과 예술 발전을 선도하고 우리 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실천해온 이들의 업적을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공고를 통해 문학예술 사회봉사 분야에서 추천 후보를 받았고 각 분야 5면씩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쳤습니다. 수상자들에겐 상금 1억 원과 함께 무산 스님의 생전 모습, 순금으로 조성된 봉정암 진신사리 부도탑 조형물이 조성된 상패가 지급됐습니다. 첫 발을 뗀 무산문화대상은 스님의 예술혼과 상생화합 정신을 오롯이 담아 명성 있고 권위 있는 상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 불교,
재미있는 불교로 젊은 세대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 청년 포교에 새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부산과 대구 등 지역에서도 국제 불교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BBS와 대구 BBS, 불교신문이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고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쉽고 재미있는 불교를 표방하며 특히 젊은 층을 사로잡은 2024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 각 지역에서도 불교 박람회를 즐기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지면서 올여름 부산에서도 불교 박람회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 BBS와 불교신문은 오는 8월 8일부터 나흘간 해운대 백스코에서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식을 갖고 불교와 전통문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산 불교가 더욱더 이 불교 박람회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또 전국적으로 또 이런 엑스포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박람회가 그냥의 박람회가 아니고 좀 다양한 포교의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기원 드리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부산에 이어 대구 엑스포에서도 오는 9월 불교문화 엑스포가 열립니다.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프로그램과 더불어 명상 등 불교 전통 수행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불교 박람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중생과 더 가까운 불교 그리고 널리 이렇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불교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전통 불교 문화에 젊은 감성이 더해진 불교 박람회가 부산과 대구에서도 개최를 예정하면서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 깨어있는 불교의 매력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의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삼중총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409차 회의를 열고 11교구 선거관리위원장인 원로의원 종우수님은 자격이 없음에도 산중총회 공고를 낸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불국사 산중총회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를 보면 원로의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불국사 발전위원회에서 추천한 종천스님 외에 다른 후보자 등록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호법부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조계종이 최근 기자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선명상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직접 느껴보는 자리였는데요. 여론 형성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선명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전통 선불교의 선과 현대의 명상이라는 용어가 결합한 선명상. 조계종이 지향하는 선명상의 근본 원리는 인과법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눈뜨기를 주문하는 불교의 핵심 그대로입니다. 해가 뜨면 반드시 지듯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행복감은 불행감을 일으키는 만큼 반복되는 감정을 멈춰야만 괴로움의 뿌리가 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교계와 일반 언론사 기자들을 저스리비 홍대 선원으로 초청해 선명상 체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스님이 선명상에 대한 전반을 이야기하고 홍대 선원장 준한스님이 실참 실습을 지도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려면 늘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하며 방법은 다양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통적인 방법도 있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들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늘 깨어 있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방법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강스님은 초보자일수록 마음 명상보다 몸 명상으로 시작할 것을 권했습니다. 세상에 깨달음의 목탁 역할을 하는 기자들은 법당 바닥에 누운 채 스스로를 돌아보는 짧지만 귀한 선명상을 체험했습니다.
준한 스님은 무엇보다 선은 틀이 없다며 춤을 추면서도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다면 바로 춤 명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것 자체를 깨어있는 상태에서 집중해서 하고 있으면 명상이고 우리 몸은 다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으면 몸과 마음이 딱 분리된 상태가 돼버려서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조규종 총무원은 기자들이 직접 체험한 선 명상 체험을 바탕으로 선 명상 홍보에 천병이 돼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대 선원에서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한국선불교회 중흥조로 추앙받는 경어스님의 열반 112주기를 맞아 덕숭총림 수덕사 대웅전에서 추모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다례제는 덕숭총림 방장 다라 우송대 종사와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 문도대표인 전 총무원장 설정대 종사,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 중앙종회 의원 정범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설정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 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아무쪼록 우리들은 위대한 선사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후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선자의 그 신고의 발자취를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정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선사들의 삶을 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례 현장에서 전법 포교를 펼치며 불교 장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BBS 무량봉사단 2기가 출범했습니다. BBS는 어제 서울 상암동 BBS 상암법당에서 성기용 사장직 무대행과 무량봉사단 지도법사 무관스님, 도영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기 교육생 수료식을 봉행했습니다. 성기용 사장직 무대행은 12조 과정의 교육을 원만 회양한 2기생 50여 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BBS 만공회 회원과 가족의 상 장례 시 만공회에 연락하면 무량봉사단이 고인을 위한 무료 연불과 조가, 기도를 통해 삶의 아름다운 회향을 도울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송리산 법주사가 지난 21일 한거정진을 다짐하는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주사 말사 비구, 비구니 스님 100여 명은 법주사 율주 무상스님을 법사로 법망경 보살계본을 독송하며 수행의지를 다졌습니다. 스님들은 계율을 받들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한편 중생들을 계도하기 위한 원력을 다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포살법회는 승가공동체 구성원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 함께 계율의 조문을 읽으면서 이를 잘 지켰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법회입니다. 경남 하동군 지리산 칠불사가 지난 25일 경내 선다원에서 제12회 선차학술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칠불사는 조선시대 차문화 부흥을 이끈 다성 초희선사가 다신전을 기록한 곳으로 매년 학술대회를 열어 차문화와 선의 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 칠불사 선차학술 발표회는 초희선사 진영 헌공다례를 시작으로 주지 도흥스님의 환영사, 하승철 하동군수의 축사 등에 이어 동국대 교수 정도 스님이 백파 3종선과 초위 2종선 그리고 동다송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퇴직 경찰 공무원들의 모임인 재향 경호회의 신임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주상봉 회장을 소개합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 신도 회장이기도 한 주 회장은 150만 조직의 수장으로서 재향 경호회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박준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50만 명이 소속된 경찰 공무원 단체 재향 경호회의 신임 회장에 주상봉 용인 법륜사 신도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37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뒤에도 꾸준히 지역사회 봉사와 전통문화 창달에 앞장서 왔습니다. 불자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회향하는 삶의 원동력이 됐는데요. 오늘은 주상봉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회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하여튼 공직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육성 장학 사업을 비롯해서 체육회 또 용인시 불교 신도회장 뭐 이래 경기도 경우회장 등을 이제 거듭 해오면서 부처님 말씀과 또 스님들의 가르침이 하는 일마다 또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제한 경우에 중앙회장에 당선되는 영광 역시 불자로서 믿음과 자부심이 해양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이 제한 경우에라고 하면은 회원수가 일단 150만 명입니다. 예. 회장님.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거대 조직인데 이 먼저 제한 경우에는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한 경우에는 1960년도 예. 11월에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안보 법정 단체입니다. 전국에 150만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직 경찰로서 뛰어난 전문성과 이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 수호와 경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히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비롯해서 수사, 교통, 민원 상담, 또 둘레길 등 후배 경찰들에 대한 노하우, 전수사업, 또 안보 견학 등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 아동 안전, 특히 이제 뭐 민원 상담, 네. 또 이제 후배 경찰력들의 선배로서 도움을 준다. 네, 노하우 전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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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참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사회 봉사라는 데 좀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네. 그 회장님이 이번에 그 취임을 이제 6월 1일 그러니까 방송이 나가는 오늘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데 가장 큰 지지를 받으셨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방식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번에 하여튼 중앙회장 선거는 뭐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경우회를 만들겠다 하는 이런 약속이 점점점 젊어지고 있는 이제 회원들의 성향에 나름대로 막 어필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시군 경찰서 단위에 있는 지역 회장들이 있는데 그 지역회의 열악한 재정 환경의 개선 약속이 막 표심을 자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직하고 정확하고 정도를 가는 경우에 만들도록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상봉 회장님을 이렇게 초청한 이유가 예. 이 주상봉 회장님께서 이 공직 생활 37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신 뒤에도 계속 이제 사회 봉사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예. 하셔서 굉장히 용인 지역에서는 이 유마거사라고 하죠. 이 세속에 있으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유마거사. 용인의 유마거사 이런 별명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초청을 드렸는데 그 임기를 마친 뒤에도 이 장학재단 그리고 체육회 이런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공직자들이 이제 3, 40년 공직에서 국가의 녹을 먹고 이제 막 근무를 했으면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그 공직에서 경험했던 또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았던 만큼 공직 이후에도 사회 봉사활동 하면서 자기의 그 노하우를 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봉사활동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신행생활은 주로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신행생활은 뭐 매주 법회는 빠짐없이 참석하고요. 지금까지 법회는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신행생활의 하여튼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교대학 4년을 이제 공부하면서 부족하지만은 이제 나름대로 제대로 된 불교를 공부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게 특히 우리 문수산 법륜사의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거사림회 등 이제 신행단체별로 우리가 성지순례도 여러 번 했고요.
또 워크샵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정말 신심을 돈독히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법륜사는 또 주지스님 현암 스님께서 아주 기도와 수행에 대해서 또 이런 만일결사 정진 도라이라 해서 토요일마다 간음전에서 기도하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우리 주지스님이 중요시 하세요. 네. 그리고 불교대학 같은 데도 보면은 기초 교리반에 강사 스님을 자청하셔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래 하고 계시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사찰하고는 이런 점이 막 다르다. 그래서 뭐 신행 활동은 뭐 하여튼 주지 스님의 뜻에 따라서 예. 또 불자로서 하여튼 최선의 최우선에 예. 놓고 생활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삶의 최우선의 예, 예. 신행이 있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또 새롭게 6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시는 만큼 이 경우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활약이 또 기대되는데요. 이 국민들과 회원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경우회 회원들은 지난 60년간 애국 애족하는 단체로 산업화, 민주화, 뭐 개파업의 시대를 다 이렇게 지금 지나오면서 자유민주 수호와 이제 경찰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동안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촘촘히 이렇게 역할을 다 했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이고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여튼 각 지역에서 전국에서 봉사활동에 여념 없는 우리 경우 회원들의 노력에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영원한 경찰인 국민과 함께라는 경호 회원님을 하여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산 문화대상의 첫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상의 명예와 권위는 그에 부합하는 수상자가 선정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문태준 시인은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정시인으로 꼽히고 박찬욱 감독은 세계적인 거장으로 우뚝 선 분입니다. 설악단 무산대종사의 예술혼과 상생, 화합정신을 잇기에 손색 없는 수상자라고 할 겁니다. 무산 문화대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최고 권위의 상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6월 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